현재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연구 역량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혁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중입니다. 연구 역량은 기술 혁신의 가장 중요한 무형의 활동으로서 신기술 시장에서 최상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며 주요국들은 인공지능 연구 전략을 지속 발표하고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연구 역량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글로벌 협력 연구 비율이 증가하면 인공지능 연구수는 감소하고 기초 분야 연구 개발비가 증가하면 인공지능 연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글로벌 협력 연구 비율, 기초 분야 연구 개발비가 증가하면 인공지능 연구의 편당 인용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글로벌 협력 연구 비율과 기초 분야 연구 개발비가 증가하면 인공지능 연구의 필드 웨이티드 사이테이션 임팩트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인별로 인공지능 연구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 역량 수준과 결정 요인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연구의 한계점 보완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 성과 결정 요인 관련 연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연구 연구 개발비에서 인공지능 증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을 추진하는 방안 모색을 해야 합니다. 컴퓨팅 파워, 인재 역량 등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